이번에 나온 M16의 전용 특전 와일드파이어. 쉽게 말해 불투사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특전이 M16에 추가되었어요. 많은 유저들의 기대를 안고 이 특전이 추가됐어. 평가는 어때? 좋다와 안 좋다 그리고 애매하다로 나뉘었어요. 왜 그런지 바로 알아봅시다. 자, 이 녀석은 M16의 단점을 최대한 부활시키려고 나온 특전이라고 생각돼. 우선 프로토사격이 된다는 것과 단발사격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 우선 스탯표를 보면 버프 상황에 프로토사격 가능. 크으, 미쳤다. 그럼 너프 상황은? 발사간격 감소, 전신 데미지 배율 감소. 너프 상황들만 보면 큰 것 같지? 아니야! No. 점사간격이 사라지고 프로토로 바뀌고 데미지 배수는 별 차이 없게 바뀌어서 딱히 차이 없어요. 자, 그럼 이 특전을 장착한 M16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봅시다. 우선 M16의 고질적인 단점이었던 점사가 사라졌죠. 점사가 사라졌으니 장거리 사격을 더 정교하게 하는 게 수월해질 것이고 연사력과 데미지가 괜찮아 근접전에서도 대응이 수월하죠. 실제로 랭크전 한 14판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게 근접전 대응이 점사에 비해 확실히 좋아졌으며 장거리는 역대급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진짜 장거리가 은근 잘 박혀. 초타만 잘 박는다면은 역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기존 점사에서 연사로 모드가 바뀌다 보니 점사 때 그닥 심하게 느껴지진 않았던 조준 안정이 연사로 바뀌면서 조준 안정이 안 좋은 게 느껴져요. 물론 라파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거슬려요. 그리고 반동이 못 잡을 정도는 아니지만 살짝 튀어서 초탄을 잡아야 하는 점도 있어요. 이것들 말고는 싹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파츠를 일단 추천해야죠. 우선 조준 안정이 좀 안 좋기에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 각자 선호하는 레드도트 사이트 스타일을 선택해주시고 명중률을 올려주는 입자 그립 테이프, 반동과 명중률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레인저 손잡이, 손잡이로 인해 느려진 중속을 노스톡으로 메꿔줍니다. 총평하자면 새로운 장거리 강자이지만 크리거한테 밀릴 것 같은 총기라고 할 수 있으며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안녕!